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 블랙박스가 들어갔어요. 이러한 현재 고용 지표가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의구심이 10번 중에 8번이요. 이 파란색을 뚫고 내려왔을 때 전부 다 경기 침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실물 경제에 얼마나 선행성이 있냐라고 봤더니 6에서 9개월. 올해 1, 2월 달에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면 어딘가는 이 비용 압박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앞서서 그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조업 지수 등 알아봤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네. 뭐 한때는 뭐 소프트 랜딩 얘기하다가 노랜딩이다. 그런 네. 말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고용 지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재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뭐 간밤에도 버냉키가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고용 시장은 슬랙, 즉 유휴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게 석각들의 중간 보고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미국의 고용 지표는 노동 통계국이라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매월 초에 발표하는데요. 이것도 미국이란 국가가 되게 특이한 게 조사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이 책에서는 이런 조사 방식의 구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흔히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느냐. 신규 고용,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뉴스플로우상에 항상 헤드라인으로 실업률이 몇 퍼센트, 지난달에 비해서 신규 고용 일자리 수가 얼마나 증가했다. 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실업률은요, 조사 대상이 가계조사예요. 아까 소매판매와 개인소비지출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한테 하나하나 서베이 방식으로 아니면 추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 신규 고용,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고용이 늘었느냐를 보는 것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 블랙박스가 들어갔어요. 미국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은퇴 연령이 빨라졌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탈했고 가사노동에 대한 영향이 커져서 여성 인구가 많이 이탈했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재택근무 방식이 좀 더 혼용됐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괄목하는 것은 세대별로 약간의 상이함은 있지만 엔젤러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는 얘기로 대변하는데 즉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이 많아졌어요. 직업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게 결국 좋은 직업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보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비용, 낮은 비용의 사람들이 직업들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파트타임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요.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람이 직업이 세 개에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가계조사에서는 가계한테 물어보면 제가 직업이 세 개에 있고 가계조사한테 조사를 받았을 때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카운팅이 되는 거에 비해서 기업조사라고 간다면 제가 직업이 세 개 있을 때는 저한테 월급을 주는 기업들은 아 저도 저 사람한테 월급을 줍니다. 저도 줍니다. 저도 줍니다. 세 개의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계조사일 때는 하나의 카운팅이 되는 엔잡러가 기업조사에서는 세 곳에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신규 고용이 세 개나 늘어났다라고 이중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재 고용지표가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의구심이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왜 이렇게 좋냐. 실업률이 3.4% 완전고용 실험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미국의 현재 고용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고용이 뭐 지난 1분기에 해프닝도 있었지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엔잡러를 착 빼고 나면 정말로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견조한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현재 좋은 건 좋은 거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이 좋은 게 과거에 이렇게 좋았을 때는 절대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고 1대1로 해석하기에는 다양한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고용 데이터에 허수가 좀 끼어 있다? 약간 과거와 네. 비교를 해서 엔잡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뭐 소비 지표, 그다음에 뭐 ISM 지수,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뭐 월가에서나 증권가에서나 감론 음악이 펼쳐지잖아요. 네. 진짜 온다 안 온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는 일단 침체라는 워딩이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도 다르게 같긴 한데 저는 네. 분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둔화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성장률이라는 것은 조금 낮아지고 그렇죠. 침체라는 것이 약간 무섭게 들리죠. 왜냐면 침체 그러면 막 2008년 IT 버블 막 이런 것처럼 실업자도 엄청 많이 양산하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갑자기 무슨 충격이 나오거나 네. 예상치 못한 네. 그런 뭐 서프라임이라든지 네. 뭐 부동산 리스크 그게 빵 터지면은 네.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침체의 폭과 깊이 기간에 따라서 깊냐 아니면 얕냐의 그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이 있어요. 이거 좀 깨졌는데 네. 아마 글꼴이 좀 달라서 그럴 겁니다. 네. 그냥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예요. 아, 빨간색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은 뭐냐면 원래 이 OECD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기준이 100입니다. 네. 이 기준이 왜 100이냐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를 장기적으로 평균해서 100이라는 기준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100 위에 있으면 좋다. 100 밑에 있으면 안 좋다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빚금치란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네. 과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하고 같이 결부해서 모형을 하나 세워봤더니 기준선이 100이 아니고요. 이 파란색 기준선입니다. 이때 기준선이 표준편차, 즉 표준 정규분포상에서 변동성을 감안한 하단인데요. 이 동글뱅이 칠한 게 전부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온 기간이에요. 약간 98.99 왔다 갔다 하겠네요. 네. 이것은 약간의 경제 데이터들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씩은 변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10번 중에 8번이요. 이 파란색을 뚫고 내려왔을 때 전부 다 경기 침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90년대 후반 그리고 과거 이때 2002년 초반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 침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10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면 8번이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올해 1월부터요. 이 하단을 뚫고 내려왔어요. 아, 이미 경기 침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80%의 확률로 20% 쓸 수 있죠. 하지만 8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신호가 떴다. 그래서 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의 하나죠.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그 선후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실물 경제,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GDP입니다. 실물 경제에 얼마나 선행성이 있냐라고 봤더니 6에서 9개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예요. 올해 1, 2월 달에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으면 올해 연말 4분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뷰를 저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시각을 갖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로 확 갈 것이냐 아니면 둔화로 갈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경제 침체가 왜 이렇게 왔냐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다양한 시그널도 있지만 가장 근저에는 미국이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는데 5월달 기준으로 현재 5.25%까지 기준금리 상단을 높였잖아요. 월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6bp, 0.36%포인트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한 번 올릴 때 최근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얘기도 있었지만 보통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서의 금리 인상폭은 빠른 거예요. 근데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예요. 얼마나 엄청 빠르냐?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즉 30년,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기준금리 인상폭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는 비용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빨리 올랐다는 것이죠. 이자 부담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국 기업의 매출이 떨어질 거고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자유로 살피겠다라고 하면 점차 경기 침체의 확률이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따라서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것은 약한 고리들. 자 벌써 이렇게 많이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 비용 압박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댔던 미국의 지역 은행들. 이게 연초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역 은행들 중에서 재계 14위까지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뇌관으로 시한폭탄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미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인하 아니면 갑작스러운 변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는 침체 그 흐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 금리 인상 스탠스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금리를 여기에서 50bp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니다. 네. 뭐 6월은 동결할 수 있지만 7월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다 보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블라드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의 의원들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가감없이 펼칩니다. 이거 좀 부럽죠. 오늘 금통위도 끝났는데 한국은행 의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미국은 좀 더 이러한 흐름들 아니면 상황들이 워낙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을 흔히 독립적인 기관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블러드란 사람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bp에 대한 지금의 발언이 별반 예전부터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그 끝은 지금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약한 고리였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민감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자금을 댔던 지역의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미국 경기 침체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의 인상을 얘기하는 가장 큰 근저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50bp 아니면 100bp로 올린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만약에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연준은 단행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철저히 양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나도 확신이 안 서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과거 70년대 항상 그랬지 않느냐? 에 대한 주장이고요. 반대편에선 기준금리를 지금 올린다 한더라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금 이미 약한 고리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팽팽히 앞서기 때문에 지금 블러드 총재의 이 50bp 금리 인상 발언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지난 5월 달 FOMC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죠. 왜냐하면 저의 비유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워낙 하반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큰 가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막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채권 금리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년만 기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 초반까지 3.2%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3.7 넘어서 거의 8에 근접하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금리 하락은 여러 가지, 특히 장기 금리의 하락은 단기 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단기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서는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일 겁니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기 금리를 형성하는 그냥 산수식이 단기 금리 플러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기 때문이에요. 단기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단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장기 금리의 흐름을 보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장기 금리의 수준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초유의 사태죠. 미국의 엑스데이트라는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다 왜곡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수준의 이런 장기물의 흐름이 미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논의는 또 지금 국면이 지나고 나면 재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의 장기금리는요. 이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이 사이다 경제에서 넥스트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주창했던 게 신냉전 시대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날 것 같다.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전하고 돌아가기에는 오히려 기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요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불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한 2, 3년 동안 더 나가서 한 5년의 국면 속에서는 그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와 금리가 지속되는 세상. 그렇다면 장기 금리도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흐름에서 지금의 3.7%와 8% 흐름까지 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전보다 3% 초반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